지금은 5월 16일 8시 50분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냐면 개덜학기 수강신청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수강신청이 제 졸업 여부를 쥐었다 폈다 하는 상황이라 중요한 날입니다. 게다가 오늘 바로 런던 베이글 아시죠? 오늘 친구랑 가기로 해가지고 얼른 마다 준비를 하고 PC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제리 제리 도착했어요. 이건 네이비즘이고요. 이거는 내 수강신청이에요. 저는 한 과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야 합니다. 21세기 기업의 인재상을 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 런던 베이글 도착. 와, 근데 너무 예쁜데 여기? 뭐 할까요? 잠시만요. 저 메뉴 선택권을 다 제이 씨에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네. 아이고야. 오, 이게 애기 군대 같은 생 같다. 베이글. 맛있지? 지금 배불러서 조금 쉬고 있어요. 네. 저는 잠봉 베이글 1등, 치즈 어쩌고 2등, 시나몬 3등, 그리고 오빠 주려고 베이글 포장도 했습니다. 베이글 3개. 12시 40분이고 저는 2시 반에 수업이 있어서 2시쯤에 가면 될 것 같아요. 6월 10일 6시 50분. 저는 지금 광주고요. 진짜 방금 일어났어요. 조금 부었네. 오늘은 녹화가 있는 날이고요. 7시에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나가면 될 것 같아서 남은 시간에 대본을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6월 한 달을 특히 그 교통이나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다들 잘 알아보셔서 여행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이 꽃차 감성. 다음 소식은 백아유 씨가 준비해 주셨죠? 지금은 7시 50분이고 저는 녹화는 빈속에 하면 힘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무슨 일이 없으면 국밥을 함께 먹고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국밥을 먹으러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어머니 찬스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머니 찬스 안 썼거든요? 맞아, 맨날 엄마가 엄마 찬스 쓰고 다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월 한 달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했다고 하고요. 교통이나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좀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국밥 조심하세요. 안녕. 제리 제리. 10초 남겨두고 도착. 네, 말했던 5분 준비됐어. 57초야, 58초. 시간 약속 다 있었습니다. 근데 홍나무로 나왔어요. 5분 늦어왔으니까 홍나무로 나왔어. 아, 인사 한번 해줄까? 이거 뭐 오늘 어때? 운전 안 해도 나올 수 있어? 어차피 내보낼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8살 광주 사는 정수혜고. 네, 23살 김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호산 재규어 김민서입니다. 나이 얘기 안 해? 나이 얘기 안 해. 저번에 댓글에 아나운서 출연하는 자주 해주라고 댓글이 달렸어. 왜? 재밌다. 자제 해달라고? 재밌다고? 자주 출연해달라고. 지금 밥만 먹었는데 자제 해달라고 그러죠. 죄송하긴 한데 밥만 먹으면 아니긴 해. 퍼포먼스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어. 내가 안 됐네. 못 됐네. 결혼식 사기. 아, 내 친구들은 결혼을 안 해.
오빠가 해보는 거야. 그럼 직원 좀 해줄래? 연어는 싫대. 연어? 연어. 나 연어 개 좋아해. 연어 하나 주세요. 여섯 살 연어는 싫대. 아, 여섯 살. 선물 드릴 것 같아, 10만 원. 지금 서울대 같아. 지금 진짜 근데 내용이 진짜 여섯 살 차이면 선물 드리면 사람이 싸우지 말라고 하나 더. 아, 근데 또 싸울 것 같은데. 만 두. 봉채. 만 두. 만 두. 만 두. 만 두. 잘 먹게. It's man do. 나는 진짜 야들야들 맛있다. 야들야들 man do. 맛있다. 여기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되게 슬픔하는 거 같았어. 콩 여기요. 오늘은 김치 콩나물 먹어. 아라락. 아 오빠. 콩나물은 뜨거우니까 덜어야 돼. 우와.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하나 넣고 마이크 있는. 엄청 쪼개 분위기 좋아. 알겠어. 그러세요. 그럼 맨날 귀에다 대고 형이 상대방 키우는 거 뭐야? 노래는 채윤이가 좀 세지. 아무래도 노래 교실 다니니까. 근데 사실 막 미학적인 발전이 그런 건 아닌데. 미학적인 발전이란 말. 일상생활에서 듣는 거 처음. 그니까. 논문 많이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가수의 비견될 만한 건 아니야.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건데. 나는 스테이지에서 약간 감각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아침 8시에 국밥 먹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근데 내일 당장 죽는다면 뭘 하고 죽을 거냐.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고. 그냥 집에서 뿌링클 시켜놓고 영화 볼 거 같아. 시간 아까울까? 여기 들어. 혼자 있어야 된대, 조건이. 난 그럼 그냥 술 먹고 뻗어버려. 나는 경치 좋은 곳 가서 산책 가고 싶어. 근데 비 와. 아, 그게 왜 조건이 하나 그리고 아침이고. 그러니까 너는 비 안 와? 어. 나는 비 와? 어. 근데 좀 많이 와. 진흙이 근데 또 번개까지 치는 번개도 쳐. 우산 없어. 있는데 날아갔어. 그거 뒤집혔어. 뒤집혔어. 그 10만 남았어? 근데 왜 조건이 나는 좀 다르지? 같이 아니 뭐, 어떻게 그냥 집에서 프링클 먹으면서 영화 볼게. 어, 나는 대답 이렇게. 아, 난 진짜 맛있다. 이거 청어징어도 있어. 다음엔 그거 먹자. 그거 맛있겠다. 단백질 보충자고 좋대. 어, 진짜 좋은데? 뭐 초장도 주시나? 우주에 있는 주시래. 콩나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 건데 다들 한마디씩 해주세요. 카르페디엠. 할 말이 없네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 카르페디엠 1등이네. 안녕. 제리 제리. 5시 50분이고요.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오는 길에 꽃을 사왔어요. 제가 꽃꽂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좀 스트레스 해소용이긴 했는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만한 게 5,000원이었어, 이 세 송이. 세 가닥. 여러분, 제가 원래 졸업은 내년 2월이 졸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일을 좀 빨리 시작했다 보니까 항상 이 학교 스케줄이 너무 걸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이러는 게 아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 좀 열심히 들어가지고 조기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학점까지 다 나오고 계절학기까지 하나 들어야 돼서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100% 확신을 하진 못하지만 85% 정도는 확실시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일찍 조기 졸업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조기 졸업을 못한다 이러면 조금 창피하겠지만 예, 어쩔 수 뭐 창피하면 되죠. 그죠? 말해서 잃을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언제 말하지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들 저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해주세요. 유튜브를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제가 좀 소홀했죠.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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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원 날아갔다. 아 진짜. 예쁘다. 이것도 만들었는데 누군가를 주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줄 사람이 없어요. 나. 씨. 우와 감성 잡는다. 우와. 저는 꽃을 좋아해요. 좋아요. 꽃을 보고 있으면 예.
축하해요. 어, 냄새. 여러분도 냄새를 맡아보세요. 향기. 아, 향기를 맡아보세요. 맡아보세요. 너 밥 먹었어? 먹고 왔는데. 나는 누구랑 먹지? 아,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냐? 못생기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못생긴. 왜 못생기게 나오냐? 아니, 어, 이거 여드름 났다. 아, 진짜 크게 났다. 아, 더워. 아, 더워. 핫 서머, 핫 서머, 서머. 저는 최종 프로젝트 마무리를 준비를 하러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학생 재리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불태워 보겠습니다.